네, 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엘리자베스 2세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엘리자베스 1세는 영국과 결혼했기 때문에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면 엘리자베스 2세는 과연 영국과 결혼했을까요? 아니죠. 필립공이랑 결혼을 했죠. 자, 그 필립공이랑 결혼해서 어떤 후손을 남겼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마지예요. 마지는 이제 현재 영국의 왕이 된 찰스 3세고요. 본명은 찰스 필립 아서 조지. 1948년 12월 14일생이고 2022년 9월 8일 엘리자베스 2세가 사망하면서 바로 왕위를 이어받았어요. 그리고 군복무 이력으로는 그 현역으로 복무할 때는 대위였어요. 근데 이제 그 왕세자로서 그 이제 필립공의 뒤를 이어서 군 통수권을 넘겨받아야 됐기 때문에 명예 계급으로 원수까지 올라갔어요. 자, 그리고 엘리자베스 2세의 전 만며느리는 그 유명한 다이애나 프랜시스 스펜서라는 인물이었어요. 1961년생이었고 1997년 교통사고로 죽었죠. 이 중에 결혼 기간은 1981년에서 1996년까지예요. 자, 그리고 현 며느리 카밀라 로즈마리 파커보우스. 놀랍게도 찰스보다 나이가 많아요. 1947년생이고 전 남편으로는 앤드류 파커보우스가 있어요. 이 파커보우스라는 남편의 석을 아직도 쓰고 있고요. 1973년에서 1995년까지 만났는데요. 이 앤드류의 이력도 졸라게 막장이에요. 찰스 여동생 앤공주가 있죠? 그 지금 영국에서 IOC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 앤공주가 있어요. 이 앤공주의 첫 번째 남친이 앤드류였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 여동생의 첫 남친의 동생 그 그러니까 원래 찰스랑 카밀라랑 사귀었다가 헤어졌고 앤공주랑 앤드류랑 사귀었다가 헤어졌는데 앤드류랑 카밀라랑 결혼했다가 이혼한 거야. 그리고 찰스랑 카밀라가 재혼한 거예요. 복잡. 앤공주의 첫 번째 남친이었어요. 여동생의 전 남친이. 네. 그래서 카밀라가 전 남편 앤드류와의 사이에서 자녀 두 명을 낳았고요. 그 아들 토마스는요, 지금 남편인 찰스 3세가 대부를 서줬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도대체 뭐 사귀었다가 헤어지고도 결혼했다가 이혼하고도 뭐 인간관계가 깔끔하게 손절된 게 아니고 어떻게든 서로의 이해관계를 이어나간 거야. 예, 막장 드라마죠. 그리고 그 찰스 3세의 아니 그 다음에 이제 카밀라는요, 찰스 3세랑은 2005년 4월 9일에 재혼을 하는데 원래 1971년 친구 소개로 찰스랑 만났었던 사이예요. 사귀었다가 2년 만에 헤어져요. 찰스가 입대한 게 약간 표면적인 이유가 되긴 했는데 실질적인 이유는 뭔가 다른 게 있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 카밀라가 이따가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카밀라가 네, 귀족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IRA 폭탄 사고, 아일랜드에서 있었던 폭탄 사고로 찰스의 후견인이었던 루이 마운트베튼 경이 죽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원래 아마 그 뭐냐 아마 필립공의 그 친척 아마 그렇게 되는 사람이었는데 어쨌든 그 이후 이제 본인이 의지하던 후견인이 죽어버리니까 전 여친한테 의지하기 시작해요.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 전 여친한테 기대요.
그런데 1981년에 찰스랑 다이애나가 결혼을 하죠. 근데 이 찰스랑 다이애나의 결혼식 때 이들을 호위하던 장교가 이미 카닐라랑 결혼했던 앤드류가 이 호위 장교를 맡아요. 카밀라 남편이. 그래서 그리고 더 놀라운 거, 찰스랑 카밀라가 헤어지고 나서 원래는 그 다이애나의 언니인 세라 스펜서가 왕세자비가 될 예정이었대요. 근데 그래서 원래 그러니까 찰스가 카밀라랑 헤어지고 나서 원래 세라랑 사귀었어. 세라랑 사귀었는데, 뭔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봐? 그리고 동생인 다이애나한테 더 끌렸대. 그래서 찰스가 세라하고도 헤어지고 다이애나하고 결혼한 거야. 그래서 이게 다이애나의 자서전에 이제 폭로가 됐죠. 다이애나는 자서전을 쓰고 난 다음에 별거를 시작했고요. 이 불륜이 빵 터지면서 1995년에 카밀라와 앤드류가 이혼을 해요. 그리고 찰스랑 다이애나도 1996년에 이혼을 하게 돼요. 다이애나 키 컸어요. 자, 그리고 이전까지 성공회에서의 그 교리에 의하면요, 가톨릭에서는요, 가톨릭은 혼인성사 파기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가톨릭은 혼인성사를 파기할 수 없어요, 원칙적으로는. 교구장이나 교황 등의 허가가 있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사제가 허가할 수 없어요, 혼인성사 파기는. 최소 주교가 허락해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뭐 종교적으로 뭐 이단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다 하면 뭐 파기를 시켜줄 수는 있어. 그렇다고는 해요. 근데 성공회에서는 이혼은 할수 있어요. 그런데 전 배우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재혼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성공회를 만들었던 헨리 8세도요, 그새 결혼을 위해서 그 전에 왕비를 죽였어요. 그전 왕비를 죽이고, 그래서 앤 여왕이랑 엘리자베스 1세가, 네, 그 엄마가 죽은 다음에 되게 힘겹게 살다가 왕이 되죠. 그래서 전 배우자가 살아있을 때까지 재혼이 불허가 됐는데, 이제 찰스 같은 경우는 다이애나가 죽었었기 때문에 이 금지된 이 재혼에서 풀려. 근데 문제는 찰스가 재혼하고 싶은 사람이 이혼녀야. 근데 이런 규정이 스코틀랜드 장로회에는 없었어요. 스코틀랜드에, 걔네는 장로회예요. 스코틀랜드는 성공회가 아니야. 그래서 찰스랑 카밀라가 재혼을 하기 위해서 영국 성공회가 이 규정을 폐지해버려요. 그래서였나? 지금 이제 윌리엄 왕세자의 자녀들, 그러니까 찰스의 새손들이죠. 찰스의 새손들은요, 카밀라를 할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가가라고 부른대요. 자기들이 생각한 할머니는 다이애나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웰스공이 된 윌리엄 왕세자가 있죠. 윌리엄 아서 필립 루이, 1982년 6월 21일생. 그래서 웰스공은 영국 왕세자 자기 이름을 웰스공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일단 웰스공비, 이제 다이애나가 죽은 이후로 카밀라가 웰스공비 자리는 못 받았어요. 근데 이제 찰스가 즉위를 하게 되면서 이 캐서린이 웰스공비 자리를 넘겨받게 돼요. 그래서 1982년생, 캐서린이 엘리자베스 미들턴 결혼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웨일스 공자들이 있어요. 웨일스 공자 공녀들이 있어요. 그 우리나라 사극에서도 보면요, 좀 명망 높은 유명한 그 관료, 아니면 무슨 공,
그 칭호를 받은 자기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아들들을 공자님이라고 불렀죠.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조지 알렉산더 루이, 샬럿 엘리자베스 다이애나, 루이 아서 찰스 이세 명의 자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찰스의 두 번째 아들 서식스 공자, 헨리 찰스 엘버트 데이비드. 이 사람은요, 계승서열은 5위기는 한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윌리엄 왕세자의 자녀들이 모두 죽으면 다음 서열이 돼요. 근데 그럴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아서, 헨리 같은 경우는요, 아마 지금 미국에 가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의 세 번째 자녀, 앤 엘리자베스 앨리스 루이스. 여기 요 사람이에요. 앤 공주예요. 1950년생이고, 그러니까 엘리자베스가 왕이 되기 전에 딱 낳은 둘째예요. IOC에서 영국 대표로 위원을 하고 있어요. 선수위원이랑 위원이랑 그냥 달라요. 그래서 선수위원은 아니야, 이 사람은. 전 승마선수 출신으로 영국 왕조 최초로 올림픽에 출전한 이력이 있어요. 메달을 못 땄어요. 몬트리올 대회 때 출전을 했었어. 그리고 이 사람도 이혼했어요. 마크 필립스랑 1973년에 결혼했다 1992년에 이혼했어요. 결혼하고 올림픽 나왔었네. 첫째 아들 피터 마크 앤드류 필립스인데, 문제는 이 첫째 아들 피터의 대부가요, 앤공주의 전남친 앤드류예요. 그 카밀라 전남편. 카밀라 전남편이 앤공주의 첫 번째 아들의 대부야. 족보가 좀 꼬였죠? 자, 그 다음에 이 앤공주의 딸이 자라 앤 엘리자베스 틴달, 줄여서 자라 틴달로 부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승마 선수예요. 자라 틴달. 영국 왕족 최초로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됐어요. 2012년 런던 올림픽에 승마 선수 출전해서 은메달 걸죠? 이 은메달을 걸어주는데 엄마가 딸한테 걸어줬어요. 참 보기 드문 장면이 나왔죠. 엄마는 이제 IOC 위원이니까 시상식이 나왔고, 딸은 메달 땄고. 그래서 이 사진을 갖고 왔어요. 엄마와 딸을 같이 쓰기 위해서. 그리고 앤공주는 재혼을 해가지고 티머시 로렌스랑 재혼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1992년에 바로 재혼할 수 있었던 이유가요, 이 당시에는 찰스가 젊었잖아.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왕위 계승 서열에서 윌리엄 왕세손, 당시 왕세손보다 밀린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냥 재혼한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의 두 번째 아들, 앤드류 엘버트 크리스티안 에드워드 요크 공작이고요. 이 사람은요, 찰스보다 더해요. 찰스 3세보다 더 빨리 이혼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스캔들 터지고 있어요. 얼마나 여자 문제가 심했으면 2022년 1월 13일 엘리자베스 2세가 아들을 따로 불러요. 야, 너 군직함 때려. 그래서 해군 중장이었던 군직함을 박탈시켜요. 심지어 이 앤드류는요, 왜 해군 중장이었냐면요, 포클랜드 전쟁에 참전한 적 있어요. 장교로 참전한 적 있는데, 그래서 해군의 직함을 갖고 있었는데 그 명예를 잃었어요. 포클랜드 전쟁 뛰었는데도. 그래서 이 직함 등을 박탈당하면서 명예들을 다 해제했어요. 그래서 이제 공식 석상에서 전하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왕실 지원금도 안 주고요, 이제. 그리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찰스 3세, 윌리엄 왕세자, 그리고 왕세 손들까지 모두 죽더라도 그 다음 서열이거든. 왕이 계승하면 졸라게 욕을 처먹을 거예요. 자, 그리고 전 배우자 이혼했다 그랬죠? 사람 마거릿 퍼글슨 법적으로 이혼을 했는데요. 이혼하고 그 시댁이랑 가깝게 지내고 있어요. 이혼은 하고 친구로나 봤대요. 왕실 행사에 초청받고 있고 전 남편이 하도 스캔들을 일으키니까 이게 엘리자베스 입장에서는 걔도 이 며느리였던 애가 좀 구관이 명관이다 해가지고 각종 왕실 행사에 초대를 했나봐요. 그래서 자녀로는 베아트리스와 유제니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막내 아들 에드워드 안토니 리처드 루이가 있는데요. 웨식스 백자, 그리고 소피 헬렌 리스존스랑 결혼을 했어요. 1999년에 결혼했는데요. 엘리자베스의 자녀 4명들 중에서 유일하게 결혼 생활이 제일 평범해요. 이 평범하다는 게 참 그쵸.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해야 되는 거 다 축복받아야 될 일인데 어떻게 다른 형제들은 다 결혼 생활이 불행하고 얘만 결혼 생활이 행복해요. 그러니까 엘리자베스가 낳은 4명의 자녀 4남매들 중에서 유일하게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야. 여자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네, 그렇다고 하고요. 자, 그럼 이제 찰스 3세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찰스 필립 아서 조지. 생년월일 1948년 11월 14일생이고요. 그리고 찰스 3세는요, 부계랑 모계가 최초로 모두 빅토리아 여왕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영국에서,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입헌구조정이나 재정이나 이런 걸 하고 있는 나라들끼리 결혼동맹을 맺었어요. 그래서 뭐 부계 한쪽만 영국계일 수도 있고 모계 한쪽만 영국계일 수도 있었어. 그런데 찰스 3세는 그 아무래도 이 조상들이 세계대전을 통해서 그 이제 영국이 원래 그 윈저 가문이 그 독일계의 엘버트 공에 의해서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전쟁이 터지면서 이제 독일계를 손절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찰스 같은 경우는 부계랑 모계가 모두 빅토리아의 후손이 된 거야. 그리고 왕세자 신분만 70년. 그러니까 프린스 오브 웨일스의 자기를 받은 거는 64년 됐는데 일단은 태어날 때부터 왕세자가 됐어요. 엘리자베스 2세가 이제 왕위 계승서열 1위가 된 다음에 태어난 찰스였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왕세자가 됐고요. 그 최고령 즉위 국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야. 종전 기록의 그 왕세자 기간이 제일 길었던 사람이 에드워드 7세예요. 근데 에드워드 7세는 즉위한 시점에 60대였어. 에드워드 7세가 누구냐면요, 빅토리아 여왕과 엘버트 공의 맏아들이에요. 빅토리아 여왕이 그 빅토리아 역시 재위기간이 64년인가 됐죠. 60년 넘게 재위하다 보니까 이 에드워드 7세도 60대가 돼서 왕이 된 거. 그래서 에드워드보다 더 늦은 73살에 영국 역사상 최고령 즉위 국왕이 됐어요. 이 부분 그러니까 최고령 즉위 종전 기록은 윌리엄 4세예요. 에드워드 7세보다 더 나이가 많을 때 즉위예요. 윌리엄 3세가 64살에 즉위를 했고 71살에 죽어요. 그러니까 윌리엄 4
최고령 즉위국왕인 어떤 윌리엄 4세가 죽었을 때보다 찰스의 나이가 더 많아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죠. 자, 그러면요. 이렇게 복잡한 영국 왕을 이제 영국 영연방 왕국의 도대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한번 좀 잠깐 보고 갈게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당연히 이거는 영국 직할이에요. 하지만 각자의 의회는 인정해요. 그리고 그 이외의 나라들은 각자 의회가 인정이 되는 나라들이에요. 동군연합이라고 해가지고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자메이카 등이 대표적인 회원국이고요. 각자 의회에서 의회가 있고 총리가 있고요. 그리고 총독이 있어요. 총독을 보통은 옛날에는 왕이나 황제가 임명을 해서 보냈는데 얘네는요. 의회에서 총독을 선출해요. 그리고 영국 왕은 그냥 승인 도장이나 찍어요. 그래서 주권이 평등해요. 국제 외교에서 갑을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또 이 영연방 회원으로 공화국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영연방 왕국에 소속된 나라들은요. 비자가 없어도 영국에서 6달까지 체류할 수 있어요. 그 우리나라 여권으로 6달 체류 가능한 나라는 캐나다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바베이도스 같은 나라가 공화제 전환을 선언하면서 영연방 왕국을 탈퇴를 했어요. 자, 찰스는요. 1948년 11월 14일 21시 14분에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그 영국 왕들 중에서도요. 그러니까 영국 왕비들 중에서도 산육열로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산후우울증이라고 이 산육열이 뭐냐면 그 아기를 낳으면서요. 회음부에 무리가 가가지고 회음부가 발열이 엄청나게 확 올라와요. 산육열이라고. 회음부의 발열을 막지 못하면요. 그것 때문에 결국 죽어요. 그래서 대부분만 총 8명이 있어요. 조지 6세, 호콘 7세, 요르요스 왕자, 데이비드 보스 라이언경, 메리, 마거릿 공주, 패티사 네티브, 그리고 헤센의 공녀 빅토리아까지 무려 8명이 대부분을 져줬어요. 그리고 찰스는 윈저 왕조 최초로 태어날 때부터 왕 세손의 신분이 됐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차기 계승서열 랭킹 그 최상위권에 올라간 거야. 왜냐면요. 증조할아버지인 조지 5세는요. 원래 이제 그 형이 왕세자였어요. 근데 독감으로 요절했어요. 그래서 후계자 수업을 얼마 못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지 6세 할아버지는요. 형인 에드워드 8세가 자진 퇴위하면서 그 전까지 왕 생각이 없었다가 갑자기 왕이 돼버린 거야. 거기에 딱 전쟁 터져서 개고생했어요. 그리고 이 조지 6세랑 같은 이유로 원래 엘리자베스 2세도 반개왕족이었어요. 반개왕족이었는데. 근데 엘리자베스 2세가 즉위하고 나 그 이제 계승서열 1위가 되고 나서 찰스가 태어난 거지. 자, 그래서 엘리자베스 2세가 왕위 계승서열 1위 공주가 되면서 찰스가 태어났고요. 근데 문제는요. 찰스랑 앤공주는요. 북의 출신 왕족이 아니고 목의 출신 왕족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백작이어야 됐는데 그래서 찰스가 처음부터 웨일스 공의 자기를 받지를 못해요. 근데 이거를 조지 6세가 여왕이 즉위하기 전에 태어난 두 사람도 왕자랑 공주의 자기를 줘라 해서
자기를 받게 돼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요, 엘리자베스 2세 때 좀 많은 게 바뀌어요. 엘리자베스 2세 때, 그, 모계 출생 왕족들도 자기를 받을 수 있게 돼요. 자, 좀 참고로 갖고 왔는데요. 조선 왕가가 좀 태어날 때부터 왕위 계승 서열의 그 정통성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몇 명 없어요. 일단은요, 조선의 맏아들, 진한대군, 그, 이제 조선 개국 자체에 그렇게 참여 안 하고 어디론가 도망갔고요. 그리고 그 막내 방석을 세자에 책봉을 했었다가 무인정사로 죽죠. 그래서 그 조선 건국 이전에 태어났고 둘째 아들에다가 무인정사 이후 정종으로 왕세자가 교체가 되고 거의 곧바로 즉위하죠. 그 다음 태종, 조선 건국 이전에 태어나고 다섯째 아들인데 무인정사 실권은 장악을 해버렸기 때문에 사실 굳이 후계자 수업이 필요 없는 사람이었어요. 태종은 굳이 후계자 수업이 없어도 되는 사람이었고, 물론 이제 약간 그 왕위 계승의 명분을 좀 잡기 위해서 그 태종 같은 경우는 왕세지가 아니고 왕세자의 책봉이 됐다가 즉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종도요 원래 셋째 아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왕세자로 교체가 된 다음에 두 달 만에 즉위하게 됐어요. 두 달 만에 즉위. 다만 이때는 태종이 상왕으로 살아있었기 때문에 좀 뒤늦은 수업을 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그 원래 세자로서 받아야 될 그 정치 공부 이런 거를요 좀 세종을 일단 옥좌에 앉혀놓고 시켰어요. 그러고 문종도 태어날 때는 세손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세종이 즉위하고 나서 왕세자가 됐어요. 대신에 문종은요 세종 27년부터 대위청정을 해가지고 결국 30대 중반에 즉위를 했는데 일찍 죽죠. 그 다음에 단종이 세종시대 때 태어나요. 조선 최초의 모태 후계자가 돼요. 태어날 때부터 왕세손이 돼가지고. 근데 문제는 문종이 너무 일찍 죽어서 제대로 후계자 수업을 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 다음 세조는 계유정난으로 왕위를 찬탈하게 돼요. 그래서 역시 실권을 장악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세조도 후계자 수업이 필요는 없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종 같은 경우는요, 이제 형이 덕종 추존왕이죠. 추존왕 덕종이 요절하게 되면서 왕세자에 좀 일찍 책봉이 됐는데 재위 기간이 짧았지. 그리고 이제 성종 같은 경우는 후계자 수업을 못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명회 등 그 왕실의 어른들의 결정으로 즉위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왕대비가 몇 년 동안 수렴청정을 하게 돼요. 세조의 왕후가 수렴청정을 하다가 성종이 성인이 되고 나서 수렴청정을 거둬들여요. 자, 그 다음 찰스는요 이제 엘리자베스 2세가 즉위한 이후로 이제 필립공이 좀 무뚝뚝한 성격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녀들을 많이 아껴주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엘리자베스 2세는 왕으로서 바빴기 때문에 자녀들을 많이 챙겨주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였나? 여왕 부부들은요 나중에 자기들이 자녀들을 많이 보살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했다고 그래요. 이게 나중에
어떤 스캔들이 일어났는지를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그게 납득이 될 거예요. 찰스 자기가 좀 여러 개 많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근데 이제 찰스는요, 일단 5살에서 8살까지는 가정교사한테 교육을 받아요. 이제 우리나라의 흔히 유치원 과정이죠. 가정교사에 의해서 지도를 받다가 원래대로라면 영국 왕족들은요, 학교에 안 다니고 가정교사한테 수업을 받아요. 그랬는데 찰스 3세부터 영국 왕족들은 일반 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영국 왕족 최초로 학력을 보유한 상속인이 됐어요. 그래서 찰스는 그 런던 켄싱턴 첼시 왕립고 힐 하우스 스쿨에 전입을 해서 다녀요. 근데 다니다가 이제 필립공이 다녔다는 침 스쿨로 전학을 가게 돼요. 근데 이제 이 전학을 가게 된 이유로 찰스가 학교에 적응하지도 못하고 향수병이 생긴 거야. 왜냐면 기숙학교였거든. 이 기숙학교로 가버리면서 이 아빠가 나왔다는 유명한 학교로 갔지만 그 집에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향수병 때문에 찰스 3세가 인형을 들고 다녔대요. 테디베어를 갖고 다녔대. 내가 의자 옆에 이 백호구가 이 쿠션이 있지만 내가 뭐 얘를 안고 자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다가 이제 찰스가 이제 초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다음에 보든스타운 스쿨에 입학을 해요. 역시 여기도 필립공이 나온 학교예요. 근데 찰스가 성격이 되게 섬세했나 봐요. INFP야? 근데 이 고든스타운 스쿨이 약간 군대식 교육으로 좀 유명했나 봐. 훈련 문화랑 학풍이 굉장히 엄했대요. 그래서 이제 마음고생을 하게 된 거야. 근데 그 문제는 찰스 왕자가 입학한 이후로 학교가 언론에 노출이 되면서 규칙이 더 엄격해졌대요. 왕족이 학교에 들어오게 되면서 규칙을 더 엄하게 정할 수밖에 없었대. 그래서 그전까지 학교에서 뭐술 마시고 이게 됐었나 봐? 근데 술, 담배 이런 게 금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괴롭힘의 표적이 됐어요. 찰스 삼형제가 모두 이 고든스타운 스쿨에 다녔는데, 그 괴롭힘의 표적이었다고 하네요. 근데 다른 남매들은 모르겠는데 찰스는 맞이였기 때문에 부모의 따뜻한 애정을 받기보다는 항상 어디를 가든 너는 왕세자야. 너는 이거를 해야 돼. 왕세자로서의 의무가 먼저였던 거예요. 그래서였나? 찰스는요, 일단은 이제 할머니였던 엘리자베스 보우스 라이언에 많이 의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실제로 다이애나가 죽었을 때도 암묵적으로 좀그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찰스의 편을 조용히 들어줬다는 평가를 받아요. 그 다음에 필립공의 외삼촌 루이 마운트베튼이 있었죠. 이 사람은 아일랜드 폭탄 테러로 죽어요. 그 다음에 영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대학교가 몇 군데 있어요. 일단은 그 케임브리지라는 도시에 케임브리지 대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역시 옥스퍼드 대학교가 있어요. 옥스퍼드 아니면 케임브리지 대학교가 영국에선 최고의 명문 대학교 중에 이게 두 가지에 들어가요. 그래서 트리니티 컬리지에 들어갔는데, 이제 찰스가 여기서 인류학, 고고학, 사학, 히스토리를 전공을 해요. 근데 이전까지 왕실 관례로는요, 영국의 왕족들은 가정교사로부터 쭉쭉쭉쭉 교육을 받다가 사관학교를 들어가서 장교로 임관을 하고 군복무를 했었어. 근데 찰스는 사관학교를 가지 않고 대학에서 학위를 받아요. 그래서
영국 왕족 최초로 대학 학위를 갖게 됐어. 학위기를 갖게 됐어요. 그 다음 이제 찰스 3세는요, 이제 태어날 때부터 왕세손이었지만 이제 웨일스 공의 책봉이 되어 체스터 백작 자기를 받고요. 근데 이때는 아직 성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책봉식 자체는 1969년 7월 1일에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결혼생활만 안정적으로 하면 얘는 왕위도 안정적으로 이을 수 있겠네 생각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찰스가 다이애나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다이애나는 원래 그 앤디류 왕자랑 어린 시절부터 친구였대요. 그러니까 찰스의 동생인 앤디류 왕자랑 친구였고, 그리고 이제 스펜서 가문이 원래 윈저 가문보다 유서가 더 깊어요. 다만 이제 재산도 많았었는데 다이애나 남동생인 9대 스펜서 백작이 사업을 망해가지고 재산을 좀 날려먹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이애나랑 약혼을 하는데요. 여기서 그 인터뷰, 여기 그녀를 사랑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라도 있나요?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따가 영어 번역된 거 읽어줄게요. 그리고 세인트폴 대성당에서 있었던 결혼식에서는 스킨십 1도 없이 인터뷰 내내 경직했다고 해요. 서로 팔짱도 좀 끼고 손도 좀 잡고 뽀뽀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 다이애나와의 결혼생활. 그래서 윌리엄 아서 필립 루이, 현재 이제 왕세자죠. 1982년생이고 이제 올해 40대에 접어들었는데 왕세자가 됐어요. 그 다음에 1984년에 헨리 찰스 알버트 데이비드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원래는 그 필립공이 다녔던 고든스타운 스쿨로 찰스가 나왔었고요. 근데 엘리자베스 2세도 필립공도 이 윌리엄과 헨리를 둘 다 고든스타운 스쿨로 보내라고 했어요. 근데 다이애나랑 찰스는 그 이런 찰스가 특히 뭐냐 저기 고든스타울 스쿨 다녀가지고 여기서 그렇게 썩 좋지 못했거든요. 교우관계가 좋지 못했었거든. 혼자 힘들어했고, 그래서 얘네들 싫다고 이튼 칼리지를 보내요. 그리고 이제 다이애나의 입장에서는 시댁생활이 진짜 말 그대로 시월드였어요. 그래서 1992년에 별거를 하고 1996년에 법적 이혼, 1997년 8월 3일 파리에서 교통사고로 죽었죠. 자, 그러면 전 웨일스 공비, 전 왕세자비였던 다이애나에 대해서 한번 좀 더 파보도록 할게요. 찰스의 첫 번째 부인, 다이애나 전 왕세자비, 본명 다이애나 프랜시스 스펜서, 전 웨일스 공비 자기였고요. 그래서 찰스랑 카밀라가 재혼할 때 카밀라는 웨일스 공비자를 못 받았었어요. 이번에 새로운 왕세자비가 웨일스 공비에 책봉된 건 맞아요. 1961년생이고 1997년에 죽었죠. 36살로 죽었어요. 1981년에 결혼해서 1996년에 이혼을 했는데, 여기 다이애나 보면요 되게 이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1980년대 1990년대 사진이었겠지만 지금 봐도 다이애나는 되게 이뻐요. 다이애나가 어린 시절 굉장히 안 좋았대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마 그 다이애나의 동생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이애나가 아들이 아니었던 것도 있었고, 그리고 그 부모가 성격 차이가 좀 컸나 봐. 그래서 매일 부부싸움을 했고, 그 직관을 했고, 심지어는 아빠가 엄마를 때리는 모습을 뒤에 숨어서 봤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다이애나의 유모는 너무나 자주 바뀌었어요. 결국
다이애나 전 왕세자비 같은 경우도 1967년부터 부모가 별거를 했고요. 1969년 부모가 결국 이혼을 해요. 자, 그리고 지금은 9대 스펜서 백작으로 있는 찰스 스펜서가요, 이제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누나인 다이애나한테 한 말이 있대요. 내가 결혼해서 가정 갖기 전까지 부모의 이혼이 이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몰랐었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8대 스펜서 백작인 존 스펜서는요, 자식들을 많이 안 챙겨요. 다른 일이 우선이었어. 그러니까 사실 찰스도 그렇고 다이애나도 그렇고 어린 시절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게 결국 인생의 트라우마를 작용하게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사랑을 제대로 많이 못 받았다 보니까 좀 사람들의 과도한 관심에 좀 적절하게 대처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였나? 왕세자비에 책봉된 이후로 언론이 너무 과도하게 집중하니까 이걸 대처하지 못해서 항상 스트레스를 받았었대요. 그리고 이제 다이애나 같은 경우는 졸업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게 또 트라우마가 또 있었어요. 중학교를 중퇴를 했어요. 그래서 다른 남매들에 비해서 본인만 성적이 안 좋으니까 이에 대해서 좀 열등감이 있었던 것 같아. 네. 나도 좀 이거에 대해서 좀 열등감이 있어요. 동생이 서울대 나왔는데 난 뭐니? 이런 거. 근데 이런 와중에 이제 당시 왕세자였던 찰스를 만나게 돼요. 찰스의 동생인 앤드류가 다이애나랑 어릴 적부터 소꿉친구로 친했어요. 여기서 이제 소꿉친구라는 말은 어릴 적의 남사친 여사친이야. 근데 이 소꿉친구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들끼리 친해서 어릴 때부터 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어릴 때부터 동네에서 같이 커온 친구들이야. 근데 이 소꿉친구가 나중에 커서 서로에게 이성적인 감정을 느낄 가능성은 굉장히 낮겠지만 아예 그냥 어릴 때부터 정말 친해져서 그냥 정식으로 사귀고 네 결혼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뭐 정식으로 사귀어서 결혼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소꿉친구라서 안면이 있었고, 그래서 다이애나가 17살 때 찰스를 만난 거야. 처음 만났는데 이때는 좀 스쳐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만났을 때 다이애나가 좀 약간 찰스에게 좀 친절하고 자상하게 대해줬나 봐. 근데 이제 아무래도 부모한테 사랑을 많이 못 받았고 또 친구들도 많이 없었던 찰스가 이러한 모습에 반한 거야. 호감을 느끼고. 그래서 처음에는 찰스도 그렇고 다이애나도 그렇고 서로 정말 사랑했지.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 왕세자랑 백작의 딸의 만남이다 보니까 그렇게 뭐 잘 만나기가 힘들었겠죠. 만날 때마다 기자들이랑 파파라치들이 엄청나게 따라다녀요. 그래서 청혼을 했고 1981년 2월 24일에 공식으로 약혼을 발표해요. 7월 29일에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결혼식을 했고, 자 결혼식을 했으니 언론들이 더 이상 관심 안 갖겠지 했는데 착각이었어요. 다이애나 전 왕세자비는요 현재까지 인류의 역사에서요 사진을 제일 많이 찍힌 여자 1등이에요. 이 부분 1위에요. 사진이 제일 많아요. 21세기에 와서도 지금의 요수준까지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인물이 아직까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여자 연예인 중에 사진 제일 많이 찍히는 여성이 누구지?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요. 그 진짜 다이애나는 가는 곳마다 사진 기자들도 그렇고 파파라치들도 그렇고 진짜 그 전문 촬영 장비들을 다 그냥 들고 다니면서 칙칙칙칙 대기하고 있었던 거야.
심지어 남편인 찰스보다도 관심이 더 많이 쏟아지면서 사실 찰스에게 있어서도 다이애나한테 좀 뭔가 그런 질투를 느꼈겠죠? 내가 세잔데, 내가 차기의 왕인데. 그리고 네, 다이애나에게 있어서 결혼 생활이 불행했던 원인 중 하나는 지금은 이제 왕비가 된 카밀라 파커보우스. 이 사람의 존재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 카밀라는요, 다이애나랑 결혼하기 전부터 찰스랑 알던 사이예요. 심지어 찰스랑 한번 사귀었다가 헤어졌어. 그리고 카밀라도요, 헤어지고 나서 앤드류랑 결혼한 다음에요, 그 이후에도 찰스랑 계속 만났던 사이예요. 그리고 다이애나가 찰스와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다이애나가요, 거식증에 폭식증에 이런 걸좀 시달렸어요.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어해 가지고. 심지어 이때 다이애나도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약혼식 때요, 기자들이 그 뭐냐 좀 그런 사랑하냐고 물어봤죠. 그래서 다이애나도 좀그 불안했나 봐. 찰스한테 찰스, 당신 나를 사랑해요? 하고 물어봤더니 찰스가 I love you, whatever love means, 사랑해요. 그것이 어떤 의미든지, 어떤 의미로 사랑을 하는지 그거는 알아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찰스는요, 카밀라가 귀족이 아니라서 헤어진 거였거든요. 왕의 계승권이랑 사랑이랑 좀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줄 알았던 거죠. 자, 그래서 다이애나가요, 찰스랑 카밀라가 서로 바람 피웠던 사이라는 거 아니까 다이애나가 이제 하소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인 엘리자베스 2세는요, 에휴 아기야, 응? 아이고 새아가, 응? 그래 알겠는데 답답하겠지, 응? 궁전 생활이 답답하겠지 했겠지. 근데 제재를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시아버지 필립공은 며느리가 하소연하는 거 그래도 들어주기는 했어요. 따로 불러가지고 쓰담쓰담 해주고 토닥토닥 해주고. 그런데 문제는요, 당시의 영국 왕실이랑 귀족은 이혼을 굉장히 죄악시하는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어요. 성공회에서 이혼은 해도 된다고 해요. 하지만 전 배우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 당시에는 재혼을 못하는 교리에 묶여 있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혼을 굉장히 죄악시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다이애나는요, 어린 시절에 뭐 불륜이라든지 그리고 엄마랑 아빠로부터 그 드러났던 가정학대 이런 거를 너무 목격을 하고 있어 살았다 보니까 이걸 수능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걸 또 언론이 다이애나가 편집증을 앓고 있다 하고 악마의 편집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다이애나는 빡쳐가지고요, 승마 교관이었던 제임스 휴잇이랑 바람이 나버려요. 맞바람을 피워버려. 거기에다 왕실 근위병이나 경호원들 중에 그냥 마음에 드는 남자 있으면 잠깐 시간 좀 낼래요? 하면서 만나요. 어쨌든 그러면서 빡쳐가지고 그 왕실 전기 작가를 통해서 자서전을 출판한 다음에 1992년부터 별거를 선언을 해요. 왕실이랑 남편이 체면치레 한다고 나를 놔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결혼 생활 정리가 좀 필요했겠죠, 별거하는 동안. 그리고 이제 이혼한 다음에 의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처리 문제가 있어요. 왕실에서 이혼이 발생할 경우.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 탄핵으로 인해서 파면된 대통령한테는 그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박탈을 하지만 경호는 해줘요. 근데 이 경호를 해주는 이유가
네가 한때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경호를 그 예우를 해주는 게 아니고 네가 국가 보안과 관련된 내용 많이 알잖아. 그러니까 네는 잡히면 안 돼. 해서 경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에 의한 의전 문제 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한때 왕실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전은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1996년에 이혼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찰스 다음 서열인 왕세 손들의 엄마인 점을 감안을 해서 왕세자비의 직함인 웨일스 공비 직함은 유지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켄싱턴 궁전에 살게 해줬고 양육권을 나눴어요. 대신에 왕세자비 전하라는 칭호만 안 썼어요. 그리고 위자료가 무려 1700만 파운드. 그리고 이제 다이애나 전 왕세자비가요, 아들 양육에 있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줬던 거는요, 원래는요 왕실에서는요 엄마가 직접 모유수유를 안 하고 유모가 있었어요. 유모, 여기서 유모라는 거는 그 유자가 맞아요. 그 뭐냐 여러분들 그 뭐냐 이거 의학적 용어예요. 의학적 용어로 그 여성의 유방 있죠? 그 유자 맞아요. 그 모유할 때 그 유 맞아요. 그래서 그 젖먹이 그 젖먹이 엄마가 따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보모 이런 거 보모는 그냥 그 돌봐주기만 하는 건데 여기서 유모는요 젖까지 먹여주고 돌봐주는 거야. 그래서 유모한테 안 맡기고요 다이애나가 직접 모유수유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결혼 생활에 진짜 마음에도 없었는데 아들들이 불행해지는 건 싫어가지고 아들들이 어느 정도 클 때까지 15년을 버텼대요. 그리고 이제 다이애나 같은 경우는 왕세자비 시절에도 좀 자선활동을 좀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이혼하고 자유의 몸이 된 다음에 자선활동을 더 많이 해요. 왜냐면 그 웨일스 공비라는 직함을 유지를 했기 때문에 또 의전 예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켄싱턴 궁전에 살 수 있게 해줬고 왕실 지원금이 나왔으니까 이런 또 자선사업을 또 많이 할 수 있었겠지? 이혼 후의 행보가 더 그 기대가 됐었고요. 그래서 아프리카 빈민촌에 많이 다녔다 그래요. 적십자 이런 데들이랑 같이. 특히 다이애나 전 왕세자비가 제일 많이 관심을 가졌던 분야가 대인죄를 제거했대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성인 반열에 오른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랑 그 관계가 되게 긴밀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이애나 전 왕세자비랑 테레사 수녀님이랑 이 대인질의 제거랑 굉장히 이게 관련이 큰 게요. 1997년에 다이애나가 죽고 테레사 수녀님이 1997년에 선종하고 그리고 그래서였나? 다이애나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1997년 12월 10일에 있었던 노벨상 수상에 있어서 대인질의 금지 국제운동본부가 노벨 평화상에 선정이 돼요. 자, 이혼하고 나서 그럼 다이애나가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파파라치들이 다이애나를 엄청나게 따라다녀요. 아무래도 다이애나가 역사에서 가장 많이 사진 찍힌 여성 1위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혼 후에 남자들 되게 자유롭게 만나고 다녔는데 그 남자들도 모두 파파라치한테 시달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죽음의 날 1997년 8월 31일에도 그 이제 자정이 조금 넘어서 파리에서 호텔에서 나왔나 봐요. 이때 그 그냥 플럼 FC 구단주였던 모하메드 알파에드 아들 도디 알파에드랑 만나고 있었나 봐. 그러니까 이때 사귀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 또 어쨌든 도디 알파에드랑 만나고 있었는데 그 호텔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파파라치들이
추격을 해보니까 그걸 또 따돌리기 시작한다고 엄청나게 달리기 시작해요. 근데 3분 만에 뽕드랄마 지하차도 기둥에 충돌하게 돼요. 당시 이제 사고 관련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당시 차를 몰았던 운전기사는 앙리폴은 만취 상태였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앙리폴이랑 옆에 있던 도디 알파헤드는 그 자리에서 숨졌고요. 이제 다이애나랑 리스 존스는요, 거기서 바로 죽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요, 여기 따라왔던 파파라치들이 구조를 하지는 않을망정 사고 현장까지 그냥 카메라 들고 계속 야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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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그 1997년 8월 31일 새벽 1시가 되어서야 구조되는데, 그러니까 파파라치들이 다이애나를 차에서 바로 꺼낼 생각을 하고 사진부터 찍은 거야. 그리고 그 구조는 됐는데 심정지가 왔어요. 심폐소생술을 시작을 했고요. 근데 이제 프랑스의 응급 의료 서비스 시스템이 원래 금방금방 와야 되는데 웬일로 그날따라 도착이 늦었어요. 그래서 다이애나가 병원에 도착한 시각은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왔어요. 그리고 새벽 4시에 결국 사망 판정을 나왔어요. 그러니까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 자체는 크게 심하진 않았대요. 그러니까 뭐 얼굴에 뭐 피가 크게 흐르고 뭐 그러진 않았는데 이게 사고로 부딪히는 충격 속에서 내장이 파열됐대요. 내장 파열로 쇼크가 왔고 심장이 원래 한 이쪽에 있어야 되는데 조금 이쪽으로 이동을 했어. 그리고 피정맥이랑 심벽이 손상돼서 결국 심정지가 왔대요. 자, 근데 파파라치들은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됐냐면요. 일단은 과실치사, 사생활침해, 구조거부죄 등으로 체포가 돼요. 여기서 구조거부죄가 그거예요. 착한 사마리아인 해법이라고 있어요. 착한 사마리아인. 가톨릭 복음 보면요. 뭐냐. 어떤 사람이 맞아서 거의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발견하고, 근처 여관 같은 데 찾아가서 본인 돈을 털어가지고, 그 여관 주인한테 돌봐달라고 하고, 모자라면 내가 갔다가 오는 게또 줄게 하면서 맡겨놓고 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죠. 자, 근데 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위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범 3명한테만 상징적 징벌의 의미로 벌금 1유로씩밖에 안 매겼대요. 1유로? 이거 그냥 뭐, 벌금 거듭남 안 하죠? 그리고 대부분 무죄로 방면했어요. 그래서 원래는요, 왕실에서 장례를 주관할 의무가 없기는 했어요. 근데 당시 영국 총리였던 토니 블레어가 직접 왕이랑 왕세자한테 얘기를 해요. 요구를 해요. 이거 왕실에서 장례 책임져야 된다. 해서 왕실장으로 장례를 생중계하게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장례식을 거행한 다음에 시신은 친정 올소프에 가서 친정에 이제 묻혔어요. 이때 왕정 이럴 거면 폐지해라 하는 주장이 50%까지 올라갔었는데 나중에 10% 때까지 좀 내려가긴 해요. 사실 엘리자베스 2세가요. 좀 모범적인 처신으로 그나마 이미지를 많이 개선한 거예요. 이미지를 많이 회복하고, 오죽했으면 엘리자베스 2세가 왕실도 세금을 내자고 했겠어요. 그리고 지금 왕비인 카밀라 파커 보우스는 찍히지 않으려고 엄청 애를 쓰고 있어요. 현 영국의 왕비인 카밀라 파커 보우스에 대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카밀라 로즈마리 파커보우스.
파커 볼스는 전 남편의 성이고 이혼 후에도 그대로 쓰고 있어요. 생년월일은 1947년 7월 17일생이고요. 전 배우자로는 앤드류 파커 볼스가 있죠. 스캔들 문제로 인해서 1973년에서 1995년까지만 결혼생활하고 이혼을 했어요. 1남 1녀가 있고요. 찰스 3세와는 2005년에 재혼을 했어요. 그래서 찰스랑 도대체 어떤 관계였느냐 하면요, 1971년에 친구 소개로 만나서 학대 사귀어요. 그래서 앨리스 캐펠은 카밀라의 증조할머니인데요, 그 찰스의 고조할아버지인 에드워드 7세의 정부였어요. 그래서 찰스를 이렇게 꼬드겼어요. 찰스한테, 우리 증조할머니가 당신 고조할아버지의 정부였던 거 알아? 하면서 그 꼬셨어. 계속 꼬셔서 사귀었는데 1973년에 찰스 입대로 인해서, 뭔가 이제 만나기 좀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였겠죠? 결별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카밀라가요, 기병대 장교였던 앤드류 파커보우스랑 결혼을 하게 돼요. 근데 앤드류 파커보우스는, 그러니까 앤드류는요, 엘리자베스 앨리스 루이스, 찰스 여동생, 앤공주의 전남친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카밀라는요, 찰스랑 헤어지고 나서 전남친 여동생의 전남친이어서 결혼한 거야. 전남친의 여동생의 전남친이랑 결혼한 거야. 그래서 카밀라랑 찰스가 처음에 사귀었는데 결혼하지 못했던 이유로는 일단 신분 문제가 있어요. 카밀라가 남장의 외손녀였지만 카밀라의 엄마가 자기가 없었던 남자랑 결혼을 해버리면서 카밀라가 귀족 신분을 갖게 되지를 못해요. 반면 다이애나는 8대 스펜서 백작의 딸이니까, 백작의 딸이었기 때문에 귀족이요. 그래서 다이애나는 귀족이었어요. 또 다른 문제로는 좀 순결의 문제를 좀들수 있는데요. 그럼 왜 순결이 있느냐? 사실 왕실에서는요, 다른 사람이랑 연애했다 헤어진 적이 없는 순결한 사람을 원했대요. 그러니까 뭐 남자 문제, 여자 문제 꼬일 일 없이 그 전에 사귀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첫 연애여야 되는 거야. 모르지. 아무래도 이제 그 우리나라보다는 이 성과 관련된 문화가 좀더 많이 개방이 돼 있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많이 개방이 돼 있었을 거기 때문에 이 아마 뭐 연애를 했으면 뭐 관계를 했겠지. 연애를 했으면 관계를 했겠지.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좀 그런 다른 남자랑 좀 만나본 적이 없는 좀 순결한 여자를 좀 찾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다이애나의 언니인 세라랑 처음에 만나다가 찰스가 세라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다이애나가 더 이뻐, 그래서 다이애나랑 사귀고 결혼을 해요. 카밀라가 찰스랑 사귀기 전에도 이미 남자들 좀 많이 사귀고 후리고 다녔나 봐. 그래서 좀 많이 꼬셨었나 봐요. 예, 많이 꼬셨고 많이 만났고 또좀 많은 관계가 있었겠죠? 네, 그래가지고 왕실에선 별로 안 좋아했다 그래요. 결국 이들 둘은 친구로 남고 서로 다른 짝과 결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어멘다는 처음 왕실에서 찰스의 배우자로 예정됐던 인물인데요. 그래서 어멘다는 루이 마운트베튼 경의 외손녀이자
찰스의 6촌 누이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어맨다랑 결혼을 하려고 했었대요. 근데 문제는 이 아일랜드 폭탄 테러로 루이 경을 포함해서 그 가족 일부가 죽어요. 그래서 얘에 대한 충격이 커가지고 어맨다가 찰스랑 결혼 계획을 포기하게 돼요. 막 어머님 아버님 저 이 결혼 못할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예 포기해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요 그 찰스가 의지하고 있었던 루이 마운트베튼 경이 죽은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이 사람이 찰스의 장인어른이 될 뻔했는데 아니 장인어른이 아니지 그 그러니까 장인의 아빠가 될 뻔했는데 죽은 거야. 그래서 루이가 죽으면서 네 아이러니하게 찰스가 친구로 남으려고 했던 카밀라한테 더 의존하게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찰스랑 카밀라가요 이상하게 만나다가 헤어지면 별로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연락할 일도 없고 그래야 되잖아. 근데 막상 만나면 말이 잘 통하는 거야. 대화 상대가 서로밖에 없는 거야. 네. 그래서 카밀라가 먼저 결혼을 하게 돼요. 먼저 결혼하게 되고 찰스도 1981년에 다이애나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어맨다랑 그 어맨다와의 그 결혼을 포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세라랑 만나다 헤어지고 그 다음에 뭐냐 다이애나랑 눈이 맞은 거야. 그리고 왕실에서 보기에도 세라보다는 다이애나가 더 좋은 사람 같다 해서 결혼시켜요. 그리고 이제 카밀라도 그 둘의 결혼을 지지를 해요. 그때 카밀라가 이제 당시 남편이었던 앤드류를 이 다이애나 결혼식 때 그 기병대 장교를 담당해서 부부로 호의시켜요. 카밀라가 둘을 그냥 그냥 차라리 둘이 결혼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쉽게 결혼하면요 쉽게 정리하면 찰스는 카밀라랑 헤어지고 세라랑 헤어지고 원래는 세라의 동생이니까 처제가 될 뻔했던 다이애나랑 결혼한 거야. 그리고 전 여친의 남편이 결혼식 때 자기를 호의. 네. 근데 이를 떤 복잡한 관계들이 다이애나의 자서전을 통해서 관계가 폭로가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처음에 결혼을 할 때요 이미 약혼이 발표된 상황에서 이미 바람 피우는 거를 알았던 거야. 그래서 다이애나는 결혼 직전까지 이 결혼을 망설였다고 그래요. 약혼까지 발표했는데 근데 그 당시 영국 왕실에서 더군다나 이 아무래도 왕실이니까 파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리고 사실 스펜서 가문에서도 왕실이랑 결혼을 해서 가문의 격을 좀 높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이애나에게 결혼을 강요를 하게 돼요. 그래서 다이애나는 이제 왕세자비로서 자신의 이미지를 많이 그 키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찰스의 불륜을 알고도 이게 아 그냥 내가 참고 결혼해야지 이게 된 거야. 그래서였나? 이 1992년에 자서대에 발표된 이후 카밀라는 길거리에서 아줌마들이 이 카밀라를 발견하면 야이 나쁜 년 해가지고 막 머리살 머리 붙잡고 머리끄댕이 붙잡고 그냥 막 때리고 막 골육 그런 아주 난리가 났었대요. 그래서 1992년에 자서전이 발표된 이후 별거를 시작했고 1993년에는 찰스와 카밀라 사이의 대화 내용이 적혀있는 테이프 녹취록이 공개가 됐고요. 1996년에는 다이애나가 BBC 인터뷰에서 직접 폭로를
결혼을 해요. 그리고 1995년에는 앤드류와 카밀라가 이혼을 하고요. 앤드류는 1996년에 바로 로즈메리 피트먼이랑 재혼을 해요. 그리고 1996년 찰스와 다이애나가 이혼을 하고요. 그리고 1997년에 다이애나가 교통사고로 죽게 되면서 찰스와 카밀라에 대한 비난이 더 거세어지게 됐어요. 근데 엘리자베스 2세는 또 카밀라를 싫어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카밀라가요, 본인의 그런 그 이미지가 안 좋은 걸 아니까 왕실 어른들 앞에서는 그냥 고개 숙이고 들어간 거야. 폴더 인사하고 예의 발음 해가지고 들어가긴 했어요. 그리고 워낙에 다이애나가 국민들한테 찰스보다 인기가 좋으니까 엘리자베스 2세 입장에서는 조금 견제를 하고 싶었다고 그래요. 그래서였나? 다이애나는 이혼 직후 우리의 결혼 생활에는 늘 셋이 있어서 좀 시끄러웠다 라고 하는데 이게 아마 한 명이 카밀라 그리고 그러니까 원래 둘만 있어야 되는데 카밀라까지 세 명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좀 시끄러웠다고 그래요. 자, 성공회가 이혼해도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영국 성공회는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교회에서는 자유로운 재혼이 허용이 되는데 그 영국 성공회에서는 이전까지 이혼한 전 배우자가 살아있을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전 배우자가 살아있어 그러면 재혼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 해당 규정을 2005년 영국 성공회에서 드디어 폐지를 했어요. 찰스는 1997년에 다이애나가 죽으면서 재혼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는데 카밀라는 지금 앤드류가 살아있거든요. 근데 카밀라 재혼의 명분이 생기게 된 거야. 그래서 2005년 4월 9일에 정식으로 다시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카밀라의 지금 여론은요 상당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결혼 초기에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모범을 보여줬던 그 대인질의 제거 작업 봉사 이런 거를 다녔던 다이애나랑 비교가 된 거야. 근데 이제 다이애나가 17년 동안 공식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이미지 개선을 많이 했었다고 그래요. 일단은 무엇보다 찍히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리고 이제 윌리엄 왕세자도 새엄마인 카밀라가 왕비가 되는 거를 지지는 했어요. 다만 새엄마라고 불렀을 뿐. 다만 이제 이따가 얘기할게요. 그리고 그 지금 현재 윌리엄 왕세자의 부인인 캐서린 미들턴 왕세자비는요, 친구가 카밀라 아들인 토마스 파커 보우스랑 결혼해요. 그 찰스의 대자 있죠? 토마스 파커 보우스랑 결혼을 하는데 문제는 그 토마스랑 캐서린의 친구가요, 그 별거를 해요. 지금 별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야. 캐서린 미들턴의 경우도 본인의 시어머니가 될 사람이야. 그리고 본인의 시어머니가 될 사람이기도 하고 본인 친구의 시어머니야. 어떻게 반대했겠어. 자, 찰스와 카밀라 앤드류는 지금까지도 끈끈한 관계를 이어가. 일단 앤드류는요 전 여친 앵공주의 딸인 자라 틴달 전직 승마 선수의 대부예요. 그리고요 찰스 3세 부인 전남편 앤드류의 아들인 토마스의 대부를 서주고 있어요. 막장이죠. 참 이 개방적인 친구들이야. 전 여친 딸의 대부인 앤드류 그리고 부인 전남편 아들의 대부 찰스. 이 개방적인 친구들이지. 자, 그래서 윌리엄 왕세자의 자녀들, 이제 찰스의 아들들이 윌리엄 왕세자의 그의 자녀들은
카밀라를 할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가가라고 부른대요. 가가, 가가 해가지고 그 조지 왕세손이 어릴 때부터 카밀라를 가가, 가가 해가지고 그 조지의 동생들도 그러니까 세손 그 세녀들이 다 따라 불렀다고 그래요. 근데 왜 그렇게 부르는지는 몰라요. 이 왕세손들이 할머니라 여기는 사람은 바로 다이애나예요. 그래서 그래요. 자, 그러면요. 도대체 이 늙은 나이에 즉위한 찰즈 3세는요.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유럽 입헌 군주국 왕실의 최근 트렌드. 자녀들이 너무 늦은 나이에 즉위하지 않도록 적당한 시기에 은퇴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왕실의 이미지를 젊게 유지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좀 받고 싶어 하는 거야. 좀 젊은 왕실, 젊은 정부 이런 거지. 근데 사실 영국에서 다이애나 전 왕세자비가 교통사고로 너무 임팩트 있게 죽어서 그렇지 유럽의 다른 왕실도요 사건 사고 되게 많아요. 알아서 잘 묻어놓는 거지. 특히 부탄 같은 경우는요 왕이 만 65세가 넘어가면 정년이라고 해가지고 정년 퇴위해야 된대요. 그리고 엘리자베스 2세는요 죽을 때까지 은퇴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어요. 일단 큰아빠인 에드워드 8세가요 그 이혼녀와의 결혼을 위해서 온갖 비난과 욕을 감수하고 퇴위를 했죠. 물론 본인이 왕에서 퇴위한 이후로 더 욕먹을 짓을 많이 해서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조지 6세 그렇게 결혼 사랑 때문에 퇴위한 형 때문에 그 왕으로서의 임무와 무게를 어깨에 통 짊어지고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는 바람에 개고생을 하죠. 그래서 엘리자베스 2세는 큰아빠가 이 조기 퇴위에 대해 너무 안 좋은 영향을 줘가지고 살아있을 때 퇴위하는 것은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난 죽을 때까지 할게. 이렇게 된 거예요. 다만 필립공은 2017년에 공무에서 은퇴를 하긴 했어요. 그리고 필립공은 2021년에 죽었죠. 사실 이때부터는 2017년 이때부터는 필립공이랑 엘리자베스가 나이가 많아지면서 자녀들이 공무들을 좀 나눠 맡기는 했어요. 그리고 사실 찰스가요 잘할 수 있을지 몰라요. 평판은 안 좋아. 근데 군주로서 요구되는 능력을 배울 시간이 많았어요. 우선 대학에서 인류학, 고고학, 사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국내에서 계속 후계자 수업을 받았기 때문에 내정이라든지 외교라든지 군사라든지 각종 분야에 대한 지식이 많아요. 웰스공 자기만 64년이었다니까. 그리고 그래서 국내의 정세 판단을 관련해서요 식견이라든지 통찰력이라든지 꽤 좋은 편이에요. 이 이유가 있어요. 찰스가요 대학에서 인류학, 고고학, 사학을 공부한 이유가 있어요. 삼성그룹의 그 이제 오너 가문을 한번 볼게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졸업을 해요. 그 이유가요 이건희 전 회장이 이재용 부회장한테 너 대학 가서는 경영학 공부하지 마라. 너 인문학 공부해라. 경영? 경영은 너 회사 입사해서 배워라. 해서 그 이제 아무래도 그 걔 오너의 아들이니까 평사원으로 입사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어쨌든 너 대학에서 인문학 배워와라. 이건희 회장이 그렇게 시켰어요. 인문학 전공하라고.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나오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엘리자베스 2세가 나이가 많아지니까 뭐 해외 순방이라든지 좀 그런 체력적인 무리가 있는 공무들은요, 이미 찰스가 대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의회 개회식이라든지, 그리고 2021년에 영국에서 있었던 G7 정상회의, 뭐 이런 거, 그 모자가 같이 참석을 하죠. 그 이제 필립공화국은요, 임종 며칠 전부터 사실 대화를 했대요. 그래서 서로 묵은 감정 이런 거다 털었대요. 그리고 2022년, 이미 찰스는 엘리자베스 2세의 활동들을 많이 대행을 했어요. 특히 엘리자베스 2세가 이제 남편하고 사별하고, 그 다음에 2022년에 코로나19에 확진되고 나서는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그 영향이 좀 많이 컸고요. 그 2022년 5월 10일에 있었던 의회 개회식에, 원래 의회 개회식은 왕이 연설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찰스가 대신 읽어요. 엘리자베스가 현장에 못 나와요. 그래서 사실 왕의 임무들을 좀 순차적으로 넘겨받긴 했는데, 찰스가 섭정을 거칠 시간까지는 없었다고 그래요. 엘리자베스가 섭정 자리를 안 줬거든. 그리고 영국 현지에서의 반응은요, 아무래도 엘리자베스 2세가 오랫동안 잘했으니까, 그리고 웨일스 공으로 64년 동안 있으면서 왕에게 필요한 자질은 이미 갖출 시간이 많았다 하니까, 국민들은요, 일단 그래, 믿어보자 하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있네요. 그렇다고 해요. 자, 그러면 과연 이걸 잘할 수 있을까 하고 물어본다면 좀 의문이에요. 영국 연방 왕국의 수장 자리, 특히 회원 탈퇴를 하는 나라가 더 생긴다면, 뭐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큰 나라들을 탈퇴하면, 네, 알아서 잘 생각해 보면 되겠어요. 특히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이런 나라들은요, 다이애나 전 웨일스 공비에 대한 인기가 좀 많아요. 이뻤잖아. 그 다음 이제 공화주의자들. 그 공화주의자들은 엘리자베스 2세에 비해서 지지도가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찰스 3세에 대해서 공화주의자들이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브렉시트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영연방에 대해서 이제 좀 개편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물론 지금 엘리자베스 2세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좀 추모 분위기이기도 하고요. 찰스 3세가 좀 왕위 승계 과정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은. 그래서 왕위가 좀 안정화가 된다면 이거에 대한 반감은 좀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쵸? 일단은 찰스에 대해서요. 뭐 찰스에 대해서는 조금 그래요. 네. 찰스에 대해서는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되니? 찰스에 대해서 조금 약간 좀 그렇게 감정이 썩 좋진 않아. 감정이 그렇게 썩 좋진 않은데, 약간 이게 뭐라고 해야 되니?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나마 찰스가 둘째 아들보단 낫거든. 둘째 아들은 더 심한 스캔들로 인해서 지금 그 자기도 박탈되고 이제 전화칭호도 못 쓰거든. 그런 의미에서 찰스가 그나마 둘째 아들보단 낫다. 따로 맡길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네가 잠깐 하고 있어라.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지금 찰스 3세보다는요, 찰스 3세의 맏아들, 다이애나의 맏아들, 윌리엄 왕세자가 빨리 윌리엄 5세로 즉위하는 게더 나을 수도 있다고 봐. 그리고 찰스가 일단은 70대의 고령이기 때문에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는 네, 한번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나라하고의 관계도 그렇고, 찰스가 뭐 잘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그거는 좀더 지켜볼 문제다. 네, 그러면요, 오늘 이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좀 영국 민저 가문 이야기, 그리고 찰스,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2세, 그 다음에 찰스 3세까지, 네, 이야기가 꽤 길었는데요. 뭐, 원래는 엘리자베스 2세 얘기만 좀 하고 나머지는 좀 간단히 하려고 했는데, 이 윈저 가문 이야기가, 네, 아, 이게 윈저 가문을 그냥 통째로 다뤄버리게 됐죠. 뭐, 그럴 수도 있지.